이어서 동동맥 충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투스 내과의 배경입니다. 동동맥 충파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를 리뷰하는 마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먼저 전반적인 동동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카로티드 소노를 스캔하는 방법, 그리고 INT 플라그의 스캐너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동맥 초음파는 척추동맥과 더불어서 두경부의 혈류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인데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해가지고 초음파로 검사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초음파를 봐서 여기 혈관을 노출시키고 혈관 벽에 두께를 재서 INT를 측정해서 동맥경화증의 정도를 파악을 하고 플라크를 관찰해서 또 동맥경화증의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협착이 있다면 협착이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지를 측정을 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검사 인디케이션은 뭐 40세가 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고 당뇨 또는 동맥경화증이 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프리마추어 CVD 이벤트라든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환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동맥의 해부학적 구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라이트는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가 아울타에서 분지되어 나오고 거기서 서플라디안 아테리와 CCA가 분지됩니다. 레프트 카로티드 아테리는 아울타에서 바로 CCA가 올라옵니다. 서플라디안 아테리에서 불토르 아테리가 이렇게 분지되게 됩니다. CCA는 만디발 앵글 뒤쪽에서 ICA와 ECA로 이렇게 분지되고 있고 ICA는 뇌로 바로 가는 혈관이고 브랜치가 없어서 비교적 굵고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관찰이 됩니다. ECA는 피부나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데 브랜치가 있고 해서 혈관이 좀 가늘고 안테로에 대한 쪽에서 관찰이 됩니다. 동동맥을 관찰을 할 때 정도 CCA 프록시멀 포션, 그리고 벨테브라 아테리의 프록시멀 포션, 그리고 CCA가 ICA와 ECA가 나눠지는 벌브 부분, 그리고 ICA의 프록시멀 포션에서 플라크나 스테노시스가 잘 맞춰진 부분 쪽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스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버헤드 포지션과 라테랄 스트링 포지션이 있는데, 복부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라테랄 시팅 포지션을 주로 시행합니다. 환자는 슈파인 포지션으로 베개 없이 높인 다음 목을 익스텐션 시키고 검사자의 반대 방향으로 목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프로브는 7.5MHz 이상의 링용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합니다. 접근 방법은 SCM 머슬을 기준으로 해서 SCM 머슬을 주글라빈과 같이 관찰하는 라테랄 방법 그리고 그 앞쪽으로 하는 안테리어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방법이 있습니다. 안테리어 라테럴 어프로치는 비교적 좀 더 보기 쉬운데 만디블 앵글에 걸려서 디지털 ICA까지 보기가 좀 힘들고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순서는 먼저 횡단상으로 CCA와 ICA, ECA를 관찰합니다. B모드로 플라크나 스테노시스 여부를 관찰을 하고 다시 컬러로 블러를 띄어서 B모드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관찰합니다. 그 다음 CCA를 롱지튜디널 뷰로 해가지고 INT를 측정을 한 다음 롱지튜디널 뷰에서도 플라크 스테노시스를 관찰하고 또 더블러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혈류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ICA와 ECA에서도 종단상으로 플라크 스테노시스 혈류 속도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볼테블라 아테리도 마찬가지로 이 모드로 프록시멀 포션에 가끔 생기는 스테노시스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플로우로 혈류도 속도도 측정을 하고 방향이 CCA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버스 뷰로 CCA 프록시멀 포션에서 여기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고 여기에 이제 CCA가 이렇게 분지돼서 올라갑니다. 좀 더 위로 올라가면서 횡단상으로 디지털 CCA까지 쭉 관찰해서 플라크나 스테노시스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만디브랜드 앵글 뒤쪽에서 좀 더 넓어진 벌브 부분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라테라 쪽에 ICA, 메디얼 쪽에 ECA를 횡단상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종단상으로 CCA를 관찰을 해서
벌브 아래쪽 2cm 부분에서 INT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각을 주어가지고 약간 뒤쪽 포스테로라테랄 쪽에서 ICL을 관찰하고 그쪽에서 만디브 앵글 쪽으로 조금만 틀면 ECL을 관찰하고 관찰됩니다. 그리고 볼테브라테리 관찰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CCA를 먼저 종단상으로 잘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 이 그 틸팅을 이용을 해서 메디알에서 라테럴 쪽으로 이렇게 틸팅을 하게 되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그 사이로 이렇게 두 개의 혈관상이 관찰됩니다. 앞쪽에 있는 것이 베인이고 뒤쪽에 있는 것이 라테럴입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이용을 해서 CCA와 플로우 다이렉션이 같은지를 관찰하고 혈류 속도도 가능하면 측정하도록 합니다. 압력의 반대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의 프록시멀 포션이 좁아져서 이 혈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압력이 떨어지면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다이렉트가 반대로 바뀌는 이런 서브클라비안 스틸 신드롬을 이런 플로우 다이렉션을 관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도플러, 그 프로세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혈류 파형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 혈류 속도는 CCA와 ECA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파형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피크 시스톨릭 빌러스티와 엔드 다이스톨릭 빌러스티가 봐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ICA의 PSV, 그리고 ICA와 CCA의 PSV의 ratio를 이용해서 뒤에서 그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ICA와 ECA는 거의 붙어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CCA에서 이렇게 ECA와 ICA가 동시에 관찰되면 튜닝 포크 바이브케이션은 한 15% 정도 관찰돼서 일반적인 경우 ICA와 ECA를 각각 따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면 ECA는 브랜치가 많아서 좀 더 가는 편이고 방향은 안테로 내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나 근육 쪽으로 가는 저항이 큰 장기로 가는 프로이기 때문에 하이 레지스턴트 프로일 겁니다. 반면 ICA는 브랜치가 없고 뇌로 바로 붉은 혈관 쪽으로 가는 로우 레지스턴트 프로이기 때문에 혈관이 좀 더 굵고 위치는 포스테로 라테랄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도 잘 구분이 되지 않으면 펄스웨이블 도플러를 이용한 파형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ECA는 속도가 근육이나 피부로 가는 하이 레지스턴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빠르고 또 저항이 큰 혈관이기 때문에 샤프하고 내로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고 엔드 다이스톨릭 블러스피가 좀 가장 편합니다. 반면 ICA는 붉은 혈관으로 가는 로우 레지스턴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혈류 속도가 조금 더 낮고 비교적 하향이 브로드한 시스톨릭 피크를 가지고 ECA 그 엔드 다이스톨릭 블러스피도 혈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ECA보다 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ECA의 브랜치 템포럴 아테리를 두드려서 도플러 웨이브에서 탭을 했을 때 튀는 템포라 탭이 관찰되면 ECA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IMT와 그리고 플라크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MT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CA 디스탈 포션, 벌브 하방 2cm 부분에서 측정을 하는데 먼저 혈관 벽이 평행하게 이렇게 잘 노출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니어월과 파월이 명료하게 더블 사인으로 관찰되도록 하고 그 다음 혈관 내강은 언에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에서 IMT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플라크로 명시를 하고 일반적인 두께를 가지는 부분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혈관 벽을 구조를 보면 메인 안쪽이 인티마 그리고 메디아 모두가 TTR 섹션으로 나눠집니다. 전파로 보면은 인티마가 하이퍼에코이크한 라인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디아가 하이퍼에코이크 그 다음 하이퍼에코이크를 보는 게 어드밴티티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이퍼에코이크한 부분과 하이퍼에코이크한 부분까지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IMT로 기록을 합니다. 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1mm 이하가 정상이고 1mm를 넘어가면 CHD와 CV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크의 정의는 루멘으로부터 0.5mm 이상 두꺼워져 있거나 주위 IMT보다 50% 이상 두꺼워져 있거나 포칼 시크닝이 1.5mm 이상이기 때문에 플라크 보이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IC의 프록시멀 포션의 파월에서 약간 에소에코익한 이런 플라크가 관찰됐고 그쪽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 속도가 증가되고 이렇게 색깔이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 가는 어셀레이션 기능을 관찰됩니다. 플라크를 관찰을 하게 되면 협착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이 플라크가 얼마나 위험한 플라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플라크 스테노시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종단상으로만 측정을 하면 잘리는 이 위치에 따라서 작게 측정되거나 좀 더 과대하게 측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단상으로 꼭 스테노시스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이렉트 메저 방법과 에어리어 메저 방법 그리고 플로우 메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직접 좁아진 부분에 두께를 측정을 하는데 그 나셉 방법과 ECST 방법이 있습니다. ECST 방법은 좁아진 부분에 총직경을 분모하고 분자를 총직경에서 남은 부분에 빼서 그거를 이제 스테노시스를 측정하게 되는데 혈관은 보통 스테노시스가 생기게 되면 그대로 있지 않고 이렇게 좁아진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반대로 두꺼워지는 파스틱을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ECST 방법은 실제 스테노시스 정도보다 좀 더 과대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NICT 방법으로 그 IC는 비교적 브랜치가 없기 때문에 혈관 직경이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플라크가 없는 부분에 직경을 정상적인 원래 직경으로 보고 그거를 분자로 넣고 거기에서 남은 직경을 빼서 분자로 해가지고 그 스테노시스를 측정하는 것이 좀 더 실제 스테노시스 정도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리어 메저 방법은 스테노시스 있는 부분의 전체 직경의 넓이와 남은 부분의 넓이를 분자로 해서 측정을 하는데 ECST 방법과 비슷하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플로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플로우 메저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PSV와 EDV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스테노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한 30% 이상부터 플로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60% 이상 올라가면서 60% 이상 스테노시스가 생기면 플로가 극대화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오히려 80% 스테노시스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플로가 떨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스테노시스를 측정합니다. 정상적인 속도의 평균치는 CCA가 80에서 120, ICA는 한 40에서 80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PSV의 협착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단 플라크가 초음파상의 50% 이상 막힌 부분에서 IC의 PSV가 125 이상에서 230 사이이면 스테노시스 정도는 50에서 69%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IC의 PSV가 230 넘어가고 하면은 70% 이상 거의 막히기 직전에는 이게 더 증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플로우가 떨어질 수도 있는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됩니다. 부가적인 파라미터로는 ICA와 CCA의 PSV 레이시오가 2.0에서 4.0 정도면 50에서 69%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크가 관찰되면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이포에코에 가거나 헤테로지니어스하고 얼서레이션이 2mm 이상 두께가 있으면 불안정한 플라크를 생각해서 좀 적극적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초음파상에서 아이소에코익하고 비교적 스무스한 마진을 가지고 하이퍼에코익한 이런 플라크는 비교적 스테이블한 플라크이고 헤테로지니어스하고 하이퍼에코익하고 얼서레이션이 2mm 이상 있는 이런 플라크는 언스테이블 플라크이고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렇게 떠다니는 플로팅 플라크는 굉장히 스트로크 리스크가 높은 플라크로서 바로 리포트를 할 수 없습니다. 판독문 예시는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 CCA가 관찰이 되고 CCA의 디지털 포션에서 IMT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65 정도로 정상 범위 정도가 관찰이 되어 있고 그 CCA의 리어월에서 플라크가 관찰이 됩니다. 종단상에서도 관찰이 되고 ICA의 플로우 속도는 정상으로 관찰이 되고
ACAN 파월에서도 플러그가 관찰된다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도 58 정도로 정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벌테브라 아테리 디스탈 쪽에 있는 벌테브라 아테리 방향이 CCA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특별히 스틸 신드롬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레프트 프록시멀 CCA 쪽에서 혈관벽이 두꺼워진 정도로 관찰되고 두께는 약 2mm 정도로 아세로마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MT는 그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CCA 쪽에서 측정을 해서 0.7 정도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마일드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50mm 디스테로시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로 라이트 사이드 위크리스와 레프트 사이드 블라인드리스가 왔습니다. ICA 프록시멀 포션에서 플라크가 관찰되고 그쪽에서 스테로시스가 의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한 50% 이상 막히는 것 같고, ICA의 PS교를 측정해보니, 125에서 230보다 더 높는 252가 측정이 되고, ICA CCA 레이션은 8.0으로 70% 이상은 에스테노시스를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스크리닝으로 증상 없는 환자인데, ICA에서 50% 이상의 에스테노시스로 관찰이 되고, ICA는 PS교가 오히려 17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ICA, CCA 레이션은 0.5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 그 포에서 이어 클로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 역시 ICA에서 50% 이상의 스테로시스가 의심되고 ICA PSV는 125에서 250 사이, 그리고 ICA, CCA의 레이션은 2.0에서 4.0 사이로 50에서 69% 정도의 스테로시스가 의심된다 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초음파를 잘 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도플러, 컬러 도플러를 띄울 때 이런 얼라이징이 많이 나오면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먼저 컬러 박스를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컬러 게인을 이렇게 불필요한 플로우가 뜨지 않도록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너무 컬러 게인을 도플러를 올리면 이렇게 얼라이징이 많이 관찰되고, 너무 줄이면 혈류가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펄스 레프티션 프리퀀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낮으면 저속의 혈류까지 다 측정이 돼서 이렇게 얼라이징이 생기고, 이게 너무 높으면 고속의 혈류만 표현되기 때문에 혈류 박스가 제대로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에서 40 정도로 미리 세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플러 앵글이 중요한데요. 이 도플러 빔의 방향과 혈관의 방향, 요거를 도플러 앵글이라 하는데, 이게 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60도를 넘으면 부적절하게 측정이 되고, 그리고 샘플 박스의 두께는 한 2mm에서 3mm 정도로 조절을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혈관이 이렇게 보이고, 빔 다이렉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앵글이 이쪽 방향으로 있으면 혈관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앵글만 돌려가지고 이 혈관 방향과 도플러 앵글을 맞추면 이 각이 60도를 넘어가니까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이용해서 이 도플러 빔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하면 혈관 방향과 비교적 비슷하게 위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앵글이 60도를 안 넘게 하면서 혈관 방향과 도플러 앵글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뒤쪽을 살짝 누르게 되면 뒤쪽 혈관은 좀 더 프로브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이거는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혈관 방향과 도플러 앵글의 방향이 정확하게 예치해서 정확한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ICA까지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테리어 프로치 방법을 이용하고 약간의 트리핑, 그리고 플로우가 낮아서 잘 관찰이 안 되면 프리퀀시를 좀 내려가지고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크가 서플라비안 아테리에도 잘 생기기 때문에 서플라비안 아테리와 CCA 기시부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플라크가 없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ICA가 이렇게 잘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터 테크닉, 아까 전에 이쪽을 좀 눌러서 각을 좀 평행하게 만든 다음, 또 이쪽에 혈류가 속도가 떨어지면 펄스 레피티션 프리퀀시를 좀 떨어뜨려서 저속의 혈류까지 이렇게 도플러가 표시되도록 관찰을 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프리퀀시를 낮춰가지고 그 혈관 안으로 이렇게 블로우가 잘 뜨도록 한 다음 속도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두 분 다 강의 슬라이드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그 자기 의견도 들어가고 창의적으로 변했어요. 갈수록 사실은 이 갑상선 경동맥은 슬라이드 리노베이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정말 두 사람 그 자기 그게 들어서 창의성이 들어가 정말 두 분 대단히 박수를 보냅니다.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너무 강의 훌륭하셔서 어떠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별로 나눠서 강의 그 실습할 건데요. 잠깐만 저기 오늘 또 후원해 주신 녹십자에서